탄생물하고 인해서 어떻게 더 우리 몸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성생물학의 정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거 공학에 쓰였던, 엔지니어링에 쓰였던 관점을 도입을 해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의 구성요소나 시스템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우리의 목적에 맞게 다시 변형시키는, 이게 합성생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생물인데 이 미생물 안에 마치 공학에서 쓰이는 반도체 칩이 설계되어 있어서 마치 미생물 로봇처럼 보이는 이제 합성생물학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생물학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인간을 대상으로 합성생물학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미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미생물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제 미생물을 세포 공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단순히 그냥 미생물 세포가 아니고 얘는 미생물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특정한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미생물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생물을 세포 공장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이는 이런 플라스틱 병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드느냐? 미생물이 만듭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플라스틱이 해양을 오염시키고 심지어 태평양에는 하와이보다 더 큰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있고 우리나라도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아직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해한지 안 한지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보이는 플라스틱의 오염에 의한 생태계 파괴 이미 이제 저희는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엔은 이미 3년 전에 플라스틱을 인류가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생물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자연계에서 쉽게 우리가 쓰고 버리면 한 달 안에 분해할 수 있는 아니면 일주일 안에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의 뚜껑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덮여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플라스틱도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 안에 가죽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도 바이오 플라스틱을 쓰려는 움직임이 있고 심지어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틀면 이제 오래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냄새가 나죠? 약간 그 쉰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맡으면 불쾌한 냄새. 그게 이제 최근에는 미생물에 의해서 그러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제 모 자동차 회사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자동차 안에 서식하는 미생물 중에서 그렇게 인간이 좋아하지 않는 냄새를 나타내는 미생물을 다 분석하고, 그 미생물이 살지 못하게 처음부터 좋은 냄새를 내는 미생물을 도포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미생물은 우리 일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2015년도인가요? 중국에 있는 여성 과학자가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 노벨상을 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중국의 야생에서 자라는 개똥 속에서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최초로 보고합니다. 이분이 이제 최초로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만들 때는 그러면 이 개똥쑥을 재배해서 개똥쑥을 갈아서 추출을 해서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물질만 따로 분리를 해내서 그 다음에 약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은 개똥쑥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 개똥쑥이 또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환경에 의해서 생산량이 왔다 갔다 하고 균일한 성분을 만들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UC 버클리에 있는 제이 키슬링이라는 교수는 그러면 우리가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이 뭔지가 알려져 있으니 그걸 효모로 만들어 보자 해서 효모의 유전자를 이렇게 조작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똥 속에서 만들어지던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이 이 효모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걸 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게 아닙니다. 말라리아는 우리나라보다 좀못 사는 나라들에서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도 발생합니다. 경기도권에서는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죠. 모기에 의해서 매개 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방역이 안 되거나 위생이 안 좋거나 저개발 국가거나 이러면 더 말라리아에 취약하거든요. 그럼 아프리카에 있는 특정,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을 위해서 약간 인도적인 차원에서 기술 개발과 함께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빵을 만드는 효모가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이 효모는 못한 일이 없어요. 저희 같은 생명과학자들이 이 효모한테 이런 이런 것들을 좀 해봐 하고 기술을 도입해주면 이런 일들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합성생물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생물학일 때이 합성,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생물학이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인 이유가 이 신세릭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합성. 그러면 우리가 미생물을 합성할 수 있으면 뭐를 합성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사람을 합성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과학은 윤리와 함께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법규도 있는 거고 규제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크레이그 벤터라는 미국의 그 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 신에 있는 유전자의 전체 서열을 최초로 밝힌 사람인데 그분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설계하고 만들어보고 테스트하고 검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 미생물을 그런 식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이렇게 DNA를 컴퓨터상에서 설계해가지고 그걸 DNA를 구성하는 그 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을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만든 다음에 그 DNA만 만들고 DNA를 넣을 수 있는 껍데기 미생물을 만들어서 옮겨줬어요. 그랬더니 그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 미생물이 실제로 개체 수도 증가하고 자랐어요. 그게 세계 최초의 사람이 만든 인공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 미생물은 계속 진화를 해서 버전 2, 버전 3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버전이 업된 미생물은 저희 같은 사람이 미생물을 연구할 때그 미생물을 특정 기관에다 다 기탁해서 보관하게 돼 있어요.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떤 과학자도 그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게.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미생물도 정식 미생물로 인정받아서 그 기관에 기탁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로 인해서 합성생물학의 윤리적인 문제가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거냐?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인간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냐? 사실 근데 그건 아직도 먼 얘기고, 현재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진단이고요. 그거는 진단이며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얘기로 이런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버드에 있는 조지 처치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뭘 하시냐? 여러분들 그 맘모스는 멸종돼 버렸죠? 예. 근데 그 맘모스의 화석이 러시아나 이런 그 땅이 얼어있는 곳에서 종종 발견되죠. 거기서 그 맘모스의 DNA를 채취해서 그 DNA를 다시 복제하고 그 복제된 DNA를 코끼리의 난자와 수정을 시켜서 코끼리의 착상을 시켜서 맘모스를 다시 재생시키려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연구도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는 단순히 그냥 뭐그 생명체 복제 기술로 이렇게 대변됐었는데 최근에는 합성생물학 기술로 그런 연구가 가능해졌고 기간도 짧아졌고 지금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언젠가는 신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을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합성생물학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유전자가의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유전자가를 크리스퍼라고 부르는데요. 이 크리스퍼가 개발되기 전에도 유전자 가위는 있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퍼가 나오면서 유전자 가위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저희 같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기에 너무 쉬운, 그리고 효과도 아주 좋은
예전에는 이 유전자와 가위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들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연구하기가. 그래서 특정 잘하는 그룹에서만 한정해서 연구하고 그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결과들을 발표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크리스퍼가 나오면서 어떤 그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는 말 그대로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툰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특정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잘라서 우리가 요게 만약에 이 유전자가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다. 그러면 그 유전자는 잘라내고 정상 유전자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유전자 치료인 거죠. 요새 병원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그때 쓰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원래 이것도 미생물이 가지고 있었어요. 미생물이 자기를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유전자 가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DNA가 아닌 외부에서 어떤 DNA를 자기한테 넣어주려고 할 때,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바이러스 DNA를 미생물한테 넣어주려고 할 때,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내가 다 잘라서 없애버릴 거야. 그게 바로 이 유전자 가위 시스템에서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걸 생명공학에 활용하려는 노력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유전자 가위가 2012년도 말부터 12년대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유전자 가위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엔 미생물을 했다가 그 다음엔 마우스를 했다가 그 다음엔 물고기, 그 다음엔 원숭이, 그 다음엔 사람까지 이 유전자 가위로 뭔가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람을 상대로 유전자 가위를 테스트한 적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유전자 가위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유전자 가위가 거의 과학계의 모든 기술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합성 생물학을 할때이 유전자 가위가 아주 중요한 기술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이가 뭐냐면은요. 슈퍼베이비예요. 슈퍼베이비. 여기 보시면은 IQ가 엄청 높아요. 눈도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리도 길어서 달리기도 잘하고 유전자 가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요? 그렇죠. 유전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편집하고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데 만들 수 있겠죠. 왜? 인간의 유전자 정보는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DNA 샘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신체 내에서 어떠한 물질 하나만 주시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DNA를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타임지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국제적인 저널들이 크리스퍼 기술이 과연 그럼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느냐 또 윤리적인 문제를 촉발시키는 거죠. 왜? 사람들의 관심을 얻어야 되니까. 항상 과학에서 아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은 언론에서의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이렇게 뭔가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싣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언론의 홍보일 뿐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저희가 지켜야 되는 이 규제를 어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중국에 있는 과학자예요. 올 초인가요? 작년인가요? 중국에 있는 과학자가 크리스퍼 기술을 유전자 가위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사용하는데 아빠가 에이즈 감염 보균자예요. 엄마는 에이즈 환자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의사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의사가 수정란에 있는 배아를 유전자 가위로 조작을 해서 이런 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의 몸 안에는 에이즈 바이러스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결합 단백질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아요. 세계 최초로
유전자가이를 써서 저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해서 이 아이를 탄생시킨 그 과학자는 파면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중국에서 허용하지 않은 규칙을 어기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대범하시게 학회에다 그냥 아예 그냥 발표를 했어요, 본인이. 뭔가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 나와요. 과학을 가지고.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이렇게 유전자 가위로 조작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연구가 엄청 진행이 됐어요. 근데 불행히도 최근에 이렇게 유전자 가위로 조작한 에이즈에 걸리지 않을 아이는 수명이 20% 정도 짧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이 생명체, 특히 인간을 다루는 연구를 할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유전자 가위 기술이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위치에만 가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작동하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그 미미한 확률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 이분들은 이걸 시행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최근에 러시아 과학자가 우리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아이를 유전자 가위로 만들 계획이 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그분은 나는 이 중국의 과학자보다 더 낫다. 왜냐? 나는 엄마가 에이즈 감염자예요. 그분이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에이즈는 일반적으로 아빠한테서 옮겨오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서 옮겨와요. 그래서 사실 이 중국의 과학자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 과학자는 나는 엄마가 에이즈 환자인 사람을 상대로 이 일을 할 거다라고 공포만 했습니다. 실제로 실험한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는 아직 생명 윤리에 대한 규제가 불분명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니퍼 도드너는 이 유전자 가위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여야 된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항상 고민해서 전 세계적인 이슈로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걸 항상 질문으로 던지고요. 실제로 이 유전자 가위는 의사분들에 의해서 질병 치료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몸 안에도 미생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전체 미생물을 우리 같은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지구 한 바퀴를 돌 수가 있고요. 다 건전해서 돌리면.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수보다 1.3배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몸무게의 1kg에서 2kg는 미생물의 몸무게입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을 다 바닥에 펼쳐놓으면 면적이 테니스 코트 몇 개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 이만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몸 안에 이만큼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근데 그 중에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가장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인간의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우리가 장염도 걸리고 여러 가지 염증성 장질환들을 유발한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고, 심지어 우울증, 자폐증, 이것도 미생물의 영향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이겁니다. 미국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아요. 그런데 한 명은 뚱뚱하고 한 명은 날씬해요. 그 이유가 뭘지를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유전자는 동일하니 미생물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먹는 것부터 해서 미생물을 조사해보자 해서 미생물을 조사해봤더니
뚱뚱한 쌍둥이에 있는 미생물하고 날씬한 쌍둥이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 날씬한 쌍둥이에 있는 미생물을 키워서 이 뚱뚱한 쌍둥이한테 옮겨줘 봤어요. 그랬더니 뚱뚱한 쌍둥이가 날씬해지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하면 날씬한 사람은 살찌기 시작하겠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고도비만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서울대 분당병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려고 회사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 아이는 제 둘째 딸인데요. 돌때 사진인데 지금은 7살입니다.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 아이가 모유수유 중에 똥에서 계속 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혈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알러지가 장으로 나오면 염증성 장질환이 되는 거고 피부로 나오면 아토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딸은 불행히도 그게 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도 과학자인데 모유수유 중에 음식을 조절해가지고 알러지를 뭐가 유발하는지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루 종일 밥만 먹고요. 하루 종일 김치만 먹어보고, 하루 종일 닭고기만 먹어보고, 하루 종일 뭐 김만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찾아낸 알러지 유발물질이 닭고기였어요. 그래서 닭고기만 먹으면 혈변을 봤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실험을 하기 전에 을지대학병원에 가서 알러지 검사를 했어요. 근데 알러지 원인물질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은 뭐냐? 장을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 장내 미생물을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 해서 엄마가 먹는 것도 조심하고 모유수유도 열심히 하고 그 사이 유산균도 열심히 먹이고 그리고 또 이제 성장하면서 면역력이 커지고 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닭고기 엄청 잘 먹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만든 똑똑한 미생물이, 프로바이오틱 미생물이 여러분들이 유산균 먹듯이 먹으면 그 미생물이 장에 정착하고 있다가 평소에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역력이 약해져서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감지해서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캐모마일 티에 있는 특정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잘 관리해줘야 끝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면역력도 깨지고 병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4차 산업과 합성생물학 해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둘러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미생물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서 어쩌면 합성생물학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는 미생물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생물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